제 애호박 가지고 만들 요리는 무엇일까요? 애호박 초무침인데요. 생소하시죠? 네. 애호박을 가지고도 맛있는 초무침이 완성되니까요. 잘 지켜보시고 꼭 따라 한번 해보세요. 애호박으로 뭐 된장찌개, 맞아. 전 이런 건 한데 초무침은 네. 저도 보통 오이 초무침 뭐 이런 거 먼저 애호박을요. 이렇게 3등분 정도 해줄게요. 난 애호박 저 썰 때 느낌이 너무 좋아요. 아, 맞아요. 애호박이 맞아요. 부드럽게 약간 쳐서 네. 괜찮은데요. 조금 더 아삭한 맛은 있어요. 돌려깎기에서 초무침을 해주시면요. 이렇게 해서 돌려서 한 번도 저렇게 깎아본 적이 없는데 애호박을 네. 그것도 네. 아 저렇게 계속 돌리는 거죠? 이렇게 돌려깎기에서 젤을 쓸도록 하겠습니다. 이때 무엇을 해줘야 되냐면요. 애호박을 살짝 절여줄 거예요. 절여주는 이유는 우리가 양념하고 묻혔을 때 한 번 더 양념과 어우러지기 위해서 한 번 절여줄 거고 또 하나는 또 이렇게 버무리다 보면 애호박이 조금 단단하기 때문에 부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요. 한 번 절여주는 게 훨씬 좋고요. 물 세 큰술에 소금 한 큰술 정도 이렇게 10분간만 절여주고 10분 이상은 넘기지 마세요. 너무 연약한 그래도 채소기 때문에 너무 짜질 수가 있거든요. 10분 정도만 이렇게. 그 사이에 저희는 초무침의 양념장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식초 3큰술, 간장 1큰술, 물엿 1큰술, 설탕 1큰술. 새콤달콤해야 돼서. 이건 멸치액젓이거든요. 좀 감칠맛이 있어서 조금 또 깊은 맛이 있어요. 다진 마늘 1큰술, 고춧가루 2큰술 넣어줄게요. 그러면 애호박 초무침의 양념은 완성됐어요. 애호박 비린내 때문에 전 다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. 이렇게 물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. 이걸 물을 짜줄 건데요. 이제 애호박 이렇게 하면은 아니 시청자분들도 이 요리는 조금 생소하실 것 같아. 애호박을 날로 먹는 일은 거의 없잖아요. 이렇게 비빌 이렇게 절여졌어요. 묻힐 때 부러지지도 않고요. 간도 딱 맞게 되거든요. 살짝 볶은 다음에 한 김 식히고 묻혀주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역시. 네. 나 걱정했잖아, 괜히. 날로 먹을까 봐, 그죠? 자. 저거 우리 소면에 얹어 먹을 때 저렇게 보통 많이 하죠. 소면. 네. 애호박이 살짝 익어지면서 애호박이 가지고 있는 단맛까지 끌어내서 묻혀주면 훨씬 더 감칠맛이 있고 또 소화도 잘 되고 한번 이렇게 볶아주는 거예요. 달아서 애호박을 어디에 얹어 먹어도 맛있잖아요. 애호박을 좀 한 김만 식힐게요. 나이가 들면 괜히 걱정이 많아진다더니 정말 너무 걱정하고 있어서 혼자. 같이 이제 묻히면 끝이거든요. 이쪽 그릇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. 애호박 요리는 왠지 다 간단하네요. 그러게요. 늘 흔한 재료라서 네. 그런 느낌인지. 어우. 이제 마지막에 참기름 넣어주고요. 얘도 통깨. 네. 예쁘려야지 또 맛도 있고 예쁘기도 예쁘고. 네. 오. 윤기가 아주 잘해 주시네요. 그리고 저건 약간 비빔국수 이런 데도 끝내주겠는데? 오. 진짜 아까 말씀하신 칼국수에 넣어서 네. 먹으면 진짜 맛있겠네요.